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오셔서 또 인도를 받아서 훈련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특정한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만큼 위대한 사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하다가 부작용 일으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남겨야 돼요. 신앙의 자녀. 또 교회는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냥 역사의 무대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작은 예수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처럼, 소설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지 않는가.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명령, 사명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진 않지만,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미스터 바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저 같은 목사가 바리새인 같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하다는 것은 이동호 목사의 말을 빌리면 머리가 단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종교 지도자이고, 탁월한 종교 엘리트이고, 그리고 지성인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도 세상을 움직이는, 영어로 말하면 mover and shaker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영력도 있어요. 뭐이 정도 갖추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 도덕적으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죠. 올라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성이 세. 세리의 세, 성이 세는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세리는 한마디로 경멸의 대상이에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일정한 액수 플러스 알파로 걷어서, 플러스 알파는 자기 뒷주머니에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 속된 말로 말하면 삥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약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요, 로마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켄 가열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는 유대 사회의 신발에 묻은 똥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하찮고 별 볼 없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다, 이거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사람은 와서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대조적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기도를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세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의 나를 받아주신구나. 근데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뭐 헌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종교심 가지고 사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 내가 바리새인이면 이거 정말 원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세례 기도를 받으셨는가? 자,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He's very self-centered person.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중심. 성이 나여 이름이 중심. 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을 붙이면 나 중심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고 그의 삶의 언어였어요. 나는 그 말이 틀렸나? 다 맞았어요. 맞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적어도 종교적인 행위는 다 맞았어요. 나는.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아시죠?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에 빠졌어요. Self-righteousness. 그래서 자기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나는 11조.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 나는 자기 자랑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외식하게 됐어요.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혼자 하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참 조심스러운데 어떤 땐 기도할 땐요 막 강하게 막 기도할 수 있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강하게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 해주니까 힘을 얻거든요. 그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어떠한 그 평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더 맞춰서 하려고 외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더 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나중심이고 자기 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 세리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세리를 정죄. 11절에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의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떤가? 세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는 멀리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던 하나님 바라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을 소이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지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조금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성전 구약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을 한다는 게 뭔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나 중심으로 살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는가? 내가 꽤 대단한 줄 알고 내가 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나 중심은 남을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나 중심으로 살면요 아내가 피곤합니다. 그렇죠 자매님들? 아빠가 나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자녀들은 아빠랑 엄마랑 시간 보내느라고 너무나 좋은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몸이 막 근지러워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만 갇혀있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단조로운 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도 내 시간 가지겠다고 하고 나가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저 골프 치지 않지만 그거 절대 정지할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다른 사람들이 힘든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나 중심으로 살면요. 남편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 너무 힘듭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나 우중 예. 나가 우주의 중심이다. 예.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면요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나의 아직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봅니다. 또 나의 죄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패러다임 시프트,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살 때 진정으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It is not I but Christ.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받고 세일꾼반 제자반 사역 받으면서 끝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수많은 삶에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수많은 그 삶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이것이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노창수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시간이에요. 내 욕심, 욕망,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끝없이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지 내가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서야지 나의 삶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세리 앞에 서면 세리 옆에 서면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업적, 자기 교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인생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패러다임 쉬프트, 영적인 모멘텀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